이게 상대가 바지나 소매 잡으려고 하다가 놓치니까 깨끗 잡아야 돼. 맞고 일단 밀어내면서 뭐 드라이브 하면 속을 빼주고 밀어내면서 안에 들어가는데 대부분 다 히비스캡 들어가야 되고 여기 골반이 많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대고 안으로 회전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몇 번이냐 스파이더가 좀 약하니까 라소를 넣어요. 여기다 라펠 라소 이렇게 넣어요. 훅 빼주고 다리 빼고 이 다리 바깥쪽으로 발목 잡으면 바깥쪽으로 바지를 잡고 있으면 무릎을 이 중간이 아래쪽 뜯어내고 그래서 앞으로 줄여주세요. 앞으로 주고 여기 어째 라스로 보면 라펠 라스 그러면 발목을 잡으면 이쪽으로 니키를 넣으면 돼요. 훅을 먼저 빼고 바지를 잡으면 이 다리 훅을 먼저 툭 쐬주고 이 오른쪽 무릎이 손가락 앞쪽으로 빼면 다리 속이 빠집니다. 그다음 여기 오면 이쪽으로 회전 손을 하나 둘. 그다음 왼손이 아래로 빠지고 아랫배로 허벅지 앞을 눌러주세요. 아랫배를 눌리고 다시 눌러주세요. 파도 치듯이 상태가 야. 다리 후 바지가 잡히면 빼다가 너 무릎 바깥쪽 빵 찍고 무릎을 안쪽으로 집어넣으면 훅이 빠집니다. 하나 일어나서 상대방 옆으로 손은 언더를 파고 아랫배로 여기 밀어주면 파도 치듯이 밀렸다 내리고 하나 둘 그러면 무게가 많이 실립니다. 이거랑 이거 한번 시작. 이렇게 잡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 팔이 이 발 뒤꿈치가 여기 팔뚝이나 팔꿈치 라인으로 빠지면 안 돼요. 이구박근 라인으로 빠져도 안 돼요. 이게 여기 걸립니다. 이렇게 걸려 잡고 이렇게 걸려. 그래서 이 다리를 이 귀 옆으로 빼야 돼. 귀 옆으로 해서 이쪽 옆구리로 빼야 돼. 그다음 상대방 여기 앉아서 무게 중심이 앉아도 되는데 무게 중심이 오른쪽으로 살짝 가요. 그래서 이 다리 뒤쪽 이렇게. 서도 마찬가지고 무릎 무게 중심 오른발 쪽으로 가야 돼. 왼쪽에 있으면 이 다리 뒤꿈치. 그래서 상대방 이 다리 뒤꿈치. 발목 잡아야 되고 이 다리 올라오지 못하게 팔뚝으로 골반 컨트롤. 팔뚝으로 허벅지와 골반 안쪽 컨트롤. 이거나 이쪽 안쪽 컨트롤. 또 상대방 종아리가 많이 올라오면 허벅지 안쪽 컨트롤. 여기 컨트롤. 이 세 군데. 여기랑 그냥. 세분이 손을 이 손. 이 다리가 귀 옆에 와서 가슴 앞으로 귀 옆에 붙이고 가슴 앞으로 맞으시면 마찬가지 밀 때 끝까지 옆구리 여기서 밀지 말고 옆구리로 좀 파도 치듯이 이렇다 내리고 상대가 무겁게 자 이렇게 내려옵니다. 컨트롤. 이 다리가 얼굴 쪽으로 오는데 무게중심이 이쪽 있지 말고 반반하지 말고 오른쪽으로 더 많이 쳐야 되는지 그리고 상대방 다리 안쪽 무릎 꿇을 때도 마찬가지 체중이 이쪽으로 그다음 얼굴 앞으로 이렇게. 여기를 하면 팔꿈치 오므려서 걸리면 됩니다. 그다음 오면 언더 파고 옆구리 여기 정면 말고 옆구리로 파도 치듯이 자 이것도 한번 시작해보시죠. 이거 잠근 과정에서 지금 이거 이렇게 낮아져 있죠. 이게 떠 있어요. 이게 떠 있어. 여기 잘 있다. 근데 이게 뜨고 반대로 놓으세요. 이게 높으면 걸려요. 지금 잡고 라펠 잡고 있는 이 어깨가 높으면 떠 있으면 걸려요 다리가. 그래서 일로 가야 돼요. 일로. 이거 많이 넣어. 여기 한번 시작해. 이 다리를 죽여야 돼. 이 다리를 가랭이 사이에 넣어야 돼. 이 다리. 빠지고, 그리고 무릎을 이렇게 안 잠가야 돼. 안 잠가야 돼. 상대방 이쪽으로 굴려요.
이 오른발이 사이드 스텝 가면서 이 햄스트링을 내 발목이 쓰고 가면서 이 뒷무릎을 계속 밀은 거예요. 가슴으로 윗다리를 이 다리 가슴 눌러야 돼요. 그리고 왼쪽 어깨가 이 바깥쪽 허벅지 밀어주면서 이쪽으로 무릎을 꿇을 건데 왼 다리가 그냥 깊게 찌른다는 느낌이 나세요. 그 다음에 팔굽혀 줘야 돼요. 팔굽 들어올리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이 팔굽지 열어주면 이 팔꿈치가 어디였냐면 안쪽 팔꿈치를 이 앞에 잡고 있으면 자 이렇게 들면 안쪽에 있는 팔꿈치를 바깥쪽 빼내는 느낌으로 가야 돼. 그러면 이게 차주면서 가면 스프라이면 귀 많이 끊길 거예요. 압박이 세요. 머리를 이 턱 아래로 가서 여기 턱으로 가서 이쪽 볼로 내려 타고 내려 턱부터 이 라인 타고 내려가면서 밀어줘 이쪽 하고 이렇게 밀어줄 거예요. 이렇게. 밀어주고 나서 왼쪽 다리가 윗다리를 눌러줘. 이렇게 밀어 눌러. 그다음 무릎 넣고 무릎으로 걸어. 발을 뒤로 붙이고 뒤꿈치를 붙인 상태에서 무릎을 이렇게 이렇게 무릎 꺾고 가면 발이 안 붙어. 너무 멀죠. 이 다리 쉽게 가랭이 차이가 그 다음 무릎은 안짱 이 오른발이 이 햄스트링을 밀면서 뒷무릎을 절로 밀어서 이 허벅지가 땅에 닿게 그리고 가슴을 여기 누르고 왼쪽 어깨를 여기 밀어줍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밀면서 왼손이 허리를 잡고 그 다음 왼쪽 무릎이 들어갈 때 이거 들고 이거 집어넣으면 돼요. 집어넣고 들어올리 팔꿈치 이렇게 올려 머리 바꾸기 한 동작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냥 머리가 상대방 머리 밀어줘야 돼요. 그래서 척추 완전히 펴봅니다. 이렇게 밀어줘야 돼요. 밀어주고 나서 왼 다리가 여기서 왼쪽 다리가 이 발목 가랭이 사이에서 발목을 발등으로 걸어줘요. 이렇게 물고 나서 이 오른쪽 무릎 뒤꿈치 들고 뒤꿈치 든 상태로 계속 걸어다 돼요. 하나 이것도 들어 이렇게 걸어다니요. 압이 셉니다. 상대방이 체중이 다 실리고 폐가 눌려서 힘들어할 거예요. 엄청 힘들어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자, 공부하면 바로 죽여야 돼요. 이게 지체하지. 이상한데 나 똑같이. 손, 가슴 눌러줘. 그냥 밀어줘. 허리가 들어가. 깊게 들어가. 깊게 들어가. 계속 깊게. 그냥 팔 들고 무릎 찌고 머리 계속 받고. 앞으로 전진 그러면서 이거 들고 왼쪽 무릎이 왼쪽 무릎을 이렇게 꿇지 말고 왼쪽 엉덩이가 놔주면서 상대방 엉덩이 눌러야 돼. 왼쪽 엉덩이 이 무릎 세우듯이 이렇게 눌러야 돼. 그냥 밀어주면 압이 셉니다. 상대방 척추가 완전히 휘어져요. 트위스트가 많이 돼. 그리고 왼쪽 어깨는 내 왼쪽 어깨는 이쪽 가슴을 저쪽 밀어야 돼. 그러면 머리가 완전 몸이 완전 틀어져요. 힘을 못 써. 이렇게 옆구리를 누르고 있으면 힘을 써 이렇게 옆구리 누르고 이분이 힘이 세죠. 어깨가 가슴 앞으로 내려와서 밀어줘야 돼. 머리하고 어깨를 이렇게 밀어줘야 돼. 누르면서 밀어야 돼. 그러면 허리가 완전히 트위스트 돼. 힘을 못 써요 이제. 오른발이 살짝 가면서 왼발로 눌러주고 무릎 꺾기 넘어가면 상대방 다리가 없어지는 느낌이에요. 자 이거 한번 시작해 보시죠.